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머선11구의 김선생입니다. 아직도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고는 하나 지금 유가랑 천연가스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이 봉쇄에서 해제가 되면서 약간 에너지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OPEC에서 증산을 하더라도 지금 석유에 대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모든 가상화폐들이 좀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박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박스가 밑에서 다시 잡히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상승도 하락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정말 내가 저점이다,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고요. 이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투자라는 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여윳돈 아니면은 뭐 대출받아서 그렇게 돈을 일으켜가지고 융자를 일으켜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많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여의치가 않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유입되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좀 침체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좀 뉴스를 재밌는 걸 봤는데, 지금 고래 투자자들, 보통 비트코인의 세력들을 고래라고 하는데요. 그 암호화폐 특성상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고래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팔지도 않고 있어요. 사지도 않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세력들, 고래 투자자들이 움직여야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런 고래 투자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만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만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라이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돼서 나온 코인인데, 이 코인이 국내에서 거래 지원 종료가 되었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채굴이 가능한 코인인데 얼마 전에 익명성을 되게 강화하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취지에 맞지 않은 거죠. 아무래도 익명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누가 매매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 돈 세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선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거를 외국으로 보낸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힘들어도 물렸더라도 매도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거래가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투자 유의 종목 및 거래 지원 종료. 거래 지원 종료라는 거는 이제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폐하겠다는 거거든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지금 상폐에 나온 얘기가 지금 라이트코인 6월 22일, 그 다음에 루나도 상폐가 되죠. 문제가 많았던 코인이니까. 뭐 버거스왑, 그 다음에 아픽스, 클라우드, 링엑스, 아이온. 이런 것들은 뭐 이미 거래 종료된 것들도 있고 앞으로 될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꼭 파악하시고요. 뭐 투자 유의 지정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에 유의가 된다고 해서 상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 유의가 되고 있다가 뭔가 개선이 안 된다면 상폐까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라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1-2개월 안에 투자 유의가 좀 더 지정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중국 코인 쪽 좀 조심하시고 좀 시총 작은 코인들, 그런 코인들은 좀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뭐 가치 투자, 성장 투자 이런 걸 하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투자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던가 아니면은 선물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주식이나 해외 선물보다는 그래도 코인 선물 쪽이 좀 더 안전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금액도 적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선물 매매를 하는 거래 상식, 그리고 몇 가지 기법, 지표 하나랑 기법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기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이 가장 강합니다. 예, simple is the best라고 하죠. 간단한 게 가장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굉장히 뭐랄까 델리케이트하고 센시티브하고 좀 되게 정교한 그런 기법은 아니지만 기본과 투자 원칙을 잡아주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굉장히 모든 제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법입니다.
저는 이거를 15, 60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15분봉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딱 두 개를 넣습니다. 60일선, 이 빨간 게 60일선입니다. 60일선과 하얀 거 200일선. 요 두 개를 딱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60일선, 빨간 게 60일선, 그다음에 하얀 게 200일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15분봉이 요 6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느냐 하향 돌파하느냐 이거로 현재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200일선을 지울게요. 일단은 200일선은 참고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60일선이고 이 주가가 15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15분봉이 이 6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세에 접어듭니다. 급락이 나오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명확하게 나오죠. 반대로 15분봉을 다시 돌파하면은 상승이 나옵니다. 다시 하락 돌파하면서 하락 나왔죠. 그 이때는 돌파를 했죠. 그리고 다시 하락이 안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죠. 보통 15분봉이 60일선을 돌파할 때는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횡보권에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급락 이후에 수렴 이후에 돌파, 그리고 하락할 때도 급등 이후에 수렴 이후에 급락, 이런 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볼게요. 보이시죠? 지금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번 방향은 위로 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일단은. 근데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파할 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나오게 돼요. 수렴이라는 거는 이평선과 주가가 일자가 되면서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15분봉이 60일선 위로 올라와서 안정을 찾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상승한테 배팅을 두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 돌파 안 한 상황에서는 하락세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때 하락 나왔고 다시 돌파했지만 요때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밀리면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돌파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적어도 15분봉이 두세 개 정도 양봉이 나와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15, 60 기법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제대로 시세를 타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먹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자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했을 거 아니야. 매도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60분봉이 무너지는, 네, 여기서 다시 이제 하락 배팅을 하는 겁니다. 하락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손절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손절을 해야 돼요. 다만 다시 이탈했을 때 여기서 다시 숏 진입을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수익 매매, 단기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15분봉, 60분봉, 15, 60 투자법이 가장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손절 타이밍도 확실하고 이쪽 타이밍도 확실하고 그리고 진입 타이밍도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하시려면요, 다시 60일 이평선을 깰 때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 생각보다 수익이 빨리 크게 났어, 그런 경우에는 포지션을 좀 빨리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걸 좀 더 단타로 쪼개본다면 약간 어드밴스하게 나간다면요, 5분봉까지 봅니다. 5분봉도 60으로 갑니다. 5, 60으로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타이밍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만큼 아까 15분봉으로 봤을 때는 한 20번 거래 중에 한두 번이 틀리잖아요. 근데 5분봉으로 봤을 때는 거래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한 40번까지 많아집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근데 문제는 실패할 확률도 많이 늘어납니다. 한 5에서 한 8회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고 짧은 매매로 가실 분은 5분봉으로 하시는 게 좋겠지만 경험치가 많이 없고 나만의 투자 철학이 명확히 없다 그러면은 15분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상황, 이 상황이잖아요. 60분봉이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제 슬슬 올라오죠. 예. 그럼 여기 위에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슬슬 롱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결국은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이탈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롱을 타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딱 주의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섬세한 기법은 아닌데요, 이게 굉장히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15분봉 하나하나가 15분봉이라는 얘기잖아요. 60분봉은
60분봉, 1시간 선의 기준선이에요. 그거를 뚫는다는 건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분봉은 추세의 전환을 나타낸다. 60분봉 위에 있으면은 상승세에 돌입한 거고, 60분봉 밑에 있으면은 하락세에 돌입한 거다. 그리고 60분봉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추세는 보합이고 아직 위아래로 갈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위로 올라오겠다는 이제 점점 올라가겠다고 방향이 나오는 것이고, 계층은 현재 밑에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좀 공부를 잘 하시고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말로 어떤 식이냐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횡보권에서는 돌파와 하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정말 거래 비용만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박스권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구간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상승 박스 이 정도 잡고 하락 박스 이 정도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롱을 잡겠다 싶으면은 하락 박스에서 잡고요. 숏을 잡겠다 싶으면은 상승 박스에 잡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매매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때문에 박스권에서는 솔직히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박스권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매매를 해야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박스권이죠. 네, 밑으로는 이 정도를 지켜주고 있고 위로는 이 정도를 못 뚫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서는 롱, 그리고 여기 뚫을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맞고 떨어진다 싶으면 다시 여기서 숏을 치거나 아니면은 여기 밑에까지 지지해준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변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요, 보통 비트코인의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은 길게는 하루 이상 가고요, 짧게는 그래도 한 4, 5시간은 갑니다. 그 때문에 15-60 기법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공부 잘 해보시고, 굉장히 쉽죠. 예, 가장 쉬우면서도 성공률을 굉장히 늘려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뭐 기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기본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기본도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피보나치나 엘리엇 같은 거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예. 왠지 좀 쉬운 기법은 여러분들이 무시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간단한 게 가장 잘 맞습니다.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게 가장 어려운 게 이런 횡보권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또 대박스를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봐보세요. 과거의 박스가 이렇게 잡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박스가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박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박스 매매예요. 박스 매매가 단타의 기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심리가 어려워요. 예. 왜냐면 박스를 뚫지 말란 법도 없고 밑으로 하방하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 해외시장, 나스닥 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 원유, 외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15-60 기법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공부 잘 해보시고 꼭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근데 다만 너무 빨리 손절하거나 너무 빨리 익절하거나 그런 것만 좀 잘 참으신다면은 충분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요, 많은 분들이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쓰는 지표예요. 돈치안이라는 그 선물 트레이더가 만든 채널인데요, 볼린저매드랑 비슷한데 조금 더 보기가 쉽습니다. 위에 초록색과 밑에 빨간색 두 개로 나눠져요. 이거 15-60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일봉으로 많이 봅니다, 선물 트레이더들이. 그래서 이거는 추세 매매법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치안 레벨, 초록색 레벨에서 이제 일봉이 이렇게 위로 찍을 때 있잖아요. 천장에 닿았을 때, 이럴 때 오히려 매수를 합니다. 추세 추종, 상승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확신을 짓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흐름 보게 되면요, 돈치안 채널의 상단 밴드 있잖아요. 요 위에를 뚫었어. 그럼 이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뚫는 순간 아 상승세가 강해지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결국은 여기까지 뚫었죠.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밑을 찍는 경우 있잖아요. 봐봐, 밑을 찍었죠? 그럼 이때를 매도 때리는 거예요. 하방 매팅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등이 나왔죠? 초록색과 빨간색 경계선, 중앙선, 요 라인을 뚫는 순간 손절을 해야 돼요. 여기 손절 나왔겠죠. 다시 밑에 닿았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하락 배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추세 추정 매매는요, 지금 현재의 추세를 따라가서 가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분봉으로 보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또 마찬가지로 15분봉을 봅니다. 왜냐하면 15분봉이 약간 중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짧아서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추세 추정 매매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1봉으로 봤잖아요. 15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위로 뚫고 올라갔잖아요. 예. 요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면은 숏을 잡고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맨 밑에 닿잖아요. 그러면은 롱을 잡는 겁니다.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쇼치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쇼치는 거예요. 언젠가 멈추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런 데로 롱을 치는 겁니다. 바닥을 닿았을 때. 그러면은 이때도 먹었고, 이때도 먹었고, 이때도 먹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고점에서 숏. 그러면 적어도 이만큼 먹었죠. 이것도 고점에서 숏. 적어도 이만큼 먹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반등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이 레벨 맨 위와 맨 밑을 닿았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내렸다, 이걸 보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5분봉, 60분봉이랑 다르게 15분봉은 중간에서 들어갑니다. 중간에서 추세가 확실히 바뀐 걸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치한 레벨 같은 경우에는요, 역추세 매매예요. 역추세. 한마디로 반대 추세. 급락이 나왔으면은 너무 많이 급락이 나왔기에 반대로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손절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밑으로 뚫던 아래로 뚫던 또 뚫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 밑으로 계속 뚫고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뚫고 내려간 상황에서 매수를 했는데 반등이 바로 안 나온다면은 일단 손절입니다. 근데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뚫고 여기서 다시 롱 잡는 거고, 여기서 숏 잡고, 여기서 숏 잡고,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 나온 구간에서는 숏을 치면은 상승세가 유지되더라도 한 번은 빼고 간다는 거죠. 밑에 닿으면은 다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닿으면은 다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약간 RSI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RSI. RSI 과매수 과매도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은 RSI는 이렇게 밑에 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돈키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차트 위에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봐봐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더 올라갈까봐 겁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밑으로 배팅을 잘 못해요, 사람이. 못합니다. 무섭거든.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더 내려갈까 겁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아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너무 급한 상승과 너무 급한 하락은 반드시 반등이 나오고 추가로 더 빠지고, 반드시 하락이 나오고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보세요. 이때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먹는 거예요.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을 볼게요. 자, 지금 상황을 해석하면은 돈키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요 초록색이 있으면은 상승세다. 빨간색에 있으면 하락세다. 그리고 여기가 중앙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상승으로 전환하는 건데 계속 하락세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요 박스 여기까지 닿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롱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아, 15-60 기법을 사용한다면은 이게 중간선까지 올라온다. 그럼 여기서 롱을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좀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5-60 기법. 위에 있을 때 상승, 밑에 있을 땐 하락. 그리고 돈키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위에 박스를 강하게 뚫어주면은 밑으로 배팅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밑에 박스 하단에 강하게 끝에 닿으면은 반대로 롱 배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기법과 지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뭐 엘리엇 파동이라든가 피보나치보다 좀 더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근데 국내에선 잘 안 쓰이는 지표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싶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죠?
저 여러분들 제 말 들으면 아 돈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막상 실전 들어가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차트라는 게 우리가 지금 꺼내놓고 과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 차트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 엄연한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변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거의 70-80% 이상 그렇게 가더라. 제가 여태까지 느낀 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15-60을 위주로 접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모험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돈키언 채널을 이용해서 역추세 매매 이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트레이딩에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이 기회에 선물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 투자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1억을 가나 100만 원을 가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아래 위로 움직이는 변동성만 있으면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탕을 할 수 있는 거래는 아니지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치 뭐 부업이 될 수 있고 뭐다 세컨잡 정말 재테크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뭐 소일거리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로 본다면은 선물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만 잘 마스터하게 되면은 평생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코인 추천을 한다든가 현물 뭐 장기 투자 이런 거 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될 수 있도록 좀 쉽고 좋은 지표들 위주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버선129의 김선생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모두 좋은 시간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